안녕하십니까. 백날토론의 손석희입니다. 대중문화의 꽃, 바로 방송이지요. 예, 오늘은 방송심의,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YS는 안말려의 저자이시죠. 예, YS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대한 국민 여러분, 방송심의의 문제점을 확실히 정식시킵시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동굴 명예 교수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말 많은 교수 김동굴입니다. 예, 맞은편에는 무가당의 강유미 의원 나와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터넷 논객이시죠. 예, 안어봉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어봉입니다. 예, 오늘은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고 계시는 연예인분들을 시민 논객으로 모셔봤는데요. 먼저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죠. 예, 부릅뜨니 수피어스 씨 내한해 주셨습니다. 예. Hello everybody. 부릅뜨니 수피어스. 가 요즘 말랐다 갔는데. 이제 왜 저래 제가? 네, 그래서 그 전신성형 바로 전에 그 버전인 것 같은데요. 그 성형해서 안 되고 그.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What the hell? I'm a girl, you're a boy. You know? Oops, I. 예, 저렇게 못 됐어요, 저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영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랑 헌영이에요. 아, 똑같아, 그가. 오늘 여자들이 왜 이래? 왜 좋다고야? 뭐예요? 지금 여성 외모 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꼭 이런 말 하면 꼭 저렇게 못생기들이 들고 있나요? 어? 왜 찔려서 그렇게? 내가 어디가 못생겼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예, 찔린 게 예. 뭐가 찔려? 알겠습니다. 저 진정하시고요. 예. 따끔하지? 예. 자, 진정하십시오. 예. 자, 시작부터 뭐 분위기가 많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예,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지 마시고요. 예. 이거 보세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똑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 자, 먼저 그 방송심의 현재 그 실태는 어떤지 그 총평부터 듣도록 하죠. 그랬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송이 굉장히 외설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거 아주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버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요즘 애들 그러는 게 어디 방송 탓입니까? 옛날 이집트 벽면에도 보세요. 응?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응? 아니 방송 탓을 하지 말고 애들한테 할 말씀 애들한테 직접 하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쓴소리를 했더니 이 젊은 애들이 저더러 망령난 노인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게 젊은 애들이랑 싸울 생각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 왜 잘 계시다가 갑자기 쓴소리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어른이 애들 무서워서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쓴소리 단소리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이게 뭡니까? 아, 참,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서 그게 이 토론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참말. 예, 오늘 토론에 대해서 많이 그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늘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방송 이게 내 때랑은 요즘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예. 우리 때는 말이에요. 응? 이 텔레비에서 드러내놓고 남녀가 뽀뽀하고 침대에서 꼼지락거리고 뒹굴고 이 하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이 남자랑 여자랑 딱 눈이 맞아갖고 싹 가까워졌다 하면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비둘기가 탁 튀어나가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물레방아가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돌고 기차에 터널에 기차가 에이 들어가고 로켓이 올라가면 그 다음 장면에 이 침대에 있어야 할 여자가 예. 밥상을 들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허무하다고. 그게 뭐니 그게 어? 그게 상상을 하고 그러면 더야지 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때만 해도 표현이 말입니다. 우짜다 뛴적안에 그렇게 은유적이었어요. 은유? 은유? 그러니까 아니요. 은유? 그러니까 우리 때 그 예술이고
요즘은 애설이 애설. 외설. 애설. 외설.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다른 거는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요즘 방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애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더 자극적인 그런 그 야동 같은 것들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보시죠? 나 맨날 보지 나. 그치. 실제가 이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송 규제를 한다고 해봤자 무슨 CR이나 먹히겠어요? 예. 사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고 한 여론조사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여기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 배차 신청서 하늘의 시어 팀의 고정 차량 두 이것 보세요. 예. 이것 보세요. 저러니까 방송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런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예? 그리고 방송에서 막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나 막말하지 마세요. 이것 보세요. 저 형. 방송에서 이렇게 막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 심지어 말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하고 가사도 문제가 있어요. 예. 총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 어디에서 총을 맞아? 그럼 칼 맞은 것처럼 그럽니까?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가요도 심의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때는 그 심형래 크리스마스 캐롤 극하고 에블러 극하고 고래사냥 이런 거 다 금지곡 시켰어요. 예, 잠시만요. 그 심형래 씨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게 무슨 이유로 금지곡이었지? 예, 가창력 부족. 예. 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유일하게 금지곡된 게 그거 딸랑 한 곡이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외불러 그리고 고래사냥 이런 노래들은 무슨 이유였죠? 에블러는 에블러 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이 반말하면 안 되거든. 왜 불러? 예. 왜 불러? 그리고 그 고래사냥. 참 이거는 말입니다. 이 참 생각해보면 이 가슴이 아프고 고통이 따라요. 고래사냥이요? 이 새벽에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 막 터져요. 예. 예. 막 터지갖고 막. 그게 낫겠다. 이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반항적이고 이렇게 애설적인 거 이런 거는 이거 이 상상이 되는 거 이런 건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말도 그렇게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사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까? 그럼. 네? 아니 사실 같은 외불러도 이 송창식 씨가 왜 불러 하면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바 같은 깜찍한 여가수들이 왜 불러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만 봐도 얼마나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저런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방송에 아이돌이 너무 많아요. 방송이나 사회나 젊은 애들이 문제입니다. 예. 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아이돌 스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부릅뜨니 스피어서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반론 있으신가요? I'm 아이돌 버다이 스타. 이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방송 심의가 너무 약해서 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때는 말입니다. 예, 이 노래 못하는 가수들. 이 막 떠드는 가수들, 노래 못하는 가수들 라이브, 생 라이브가 아니라 노래를 못했다. 예. 브라보! 뭐냐? 예, 지금 브라보를 외치시면서 박수를 치시는데 YS 선생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뭐 가수들은 라이브를 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뭐냐? 그렇습니다. 저는 가수 신회철입니다. 요즘 우리 가요계 이건 아주 그냥 어항입니다. 이 붕어들만 나와서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라이브 못하는 붕어들이여 가요계를 떠나라! 뭡니까? 떠나! 선배한테부터 뺏겨! 방송에서 좀 무슨 게임! 자, 진정하시고요. 자, 앉아주십시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진정하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기왕 나오신 김에 본인 소개와 그리고 본인 의견이나 좀 피력해 주시죠. 예, 신화고시원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대입니다. 예. 요즘 TV를 보고 있으면 도저히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는 막장이고요. 예? 예.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저 하나 찍었다 못 알아보고 이게 뭐야? 15세, 19세 등급 정해봐서 다 필요 없어요.
저를 PD 시켜주면 제가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예? TV를 보시는 방송 관계자 및 방송사 사장님들 이거. 저를 PD로 뽑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자, 앉아주시죠 교수님. 예. 자, 그 구직 신청은 뭐 벼락시장에서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보네. 예. 제가 PD 되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너부터 자를 거야! 미안. 예.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자꾸 이렇게 한심한 소리만 하니까 이분이 자꾸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 분위기는 또 왜 이래요? 아빠 얘네들 싹 다 잘라버려. 아우 짜증나. 아빠 이런 거 아니야? 사장딸? 사장딸? 아 잘 보일 거야. 저게 뭡니까? 저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겁니다. 아 저기 사회자 예. 감 보니까 말이에요 얘 터가 안 좋아요. 이 터가 안 좋은데 예. 그러지 말고 날도 좋은데 우리 저기 야외에 나가서 그 한강에 나가갖고 강간 유람선이나 힘겹게 달려왔는데요. 방송 심의 규제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토론을 쭉 지켜보시다가 영화배우 한석규 씨가 또 이 의견을 보내오셨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죠. 오늘 토론 쭉 지켜보았는데 말이야. 이거 완전 이거 남바 3야 이런 파이널. 이거 뭐야? MC가 자기가 그렇게 몰라고. 죄송합니다. 자 잠시 그 또 소란이 있었네요. 예. 자 어쨌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백날 말해봐야 백날 토론해야 입만 아픈 백날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했잖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잡느라고. 진짜 움직이지 마세요. 성호 씨 가만히 있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모기 가만히 있어. 모기 어디? 가만히 있어. 모기. 아! 도망갔어. 모기. 모기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모기.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왜요? 왜? 놓쳤다. 놓쳤다. 성호 씨, 가만있어봐. 모기. 대시 이제 그만해요 이제. 모기 잡을래다 사람 잡겠어. 제 방에 웬일이세요? 맞다. 깜빡했다. 저기 배가 고파서요. 저 뭐 먹을 거 없어요? 제 방이 식당이에요? 왜 맨날 저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세요? 대시는 늘 뭔가가 있잖아요. 기다려봐요. 이거 나만 나만 먹으려고 깊숙이 숨겨둔 건데. 자요.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괜찮아요. 뭐 모기향 묻었을까봐 이 후 불고 털고 먹으면 돼. 맛있겠다. 근데 왜 떡이에요 이거?
돌떡이에요. 대신 돌잔치 갔다 왔나 보다. 가만 있어봐 이거. 아 무슨 떡이 이렇게 딱딱해요? 제 돌떡이에요. 35년 전에 엄마가 맞춰둔 거. 엄마가 여지껏 냉동실에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대신 아빠. 아 진짜. 에이 못했어 진짜. 에이. 성호 씨. 배탈 나면 얘기해요. 저거 버리게. 아이, 성우 씨부터 먹여보길 잘했다. 아이고, 어? 신문이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왜요? 어? 무슨 기사거리 났어요? 아, 병우 씨 오셨어요? 아,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예. 2주일이 지났어요, 신문이! 총벌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버리고! 난 또. 대신 얼굴은 왜 그래요? 아. 송호 자식이요. 아. 어? 대신! 이 기사 봤어요? 어, 뭔데요? 택시비가 2,400원으로 올랐대요!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택시비가 2,400원으로 오르면! 아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예?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대희 씨는 택시 언제 마지막으로 타셨어요? 저는 1,300원 할 때요. 명훈 씨는요? 저는 900원 할 때까지만 타고 그 이후로는 엄마가 안 태워줬어요. 와 되게 버스 타래요. 오? 근데 저희 엄만 지금도 버스 탈 때 저보고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하래요. 어? 그럼 기사님이 그걸 믿어요? 아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발육 상태가 좋아서 저보다 웬만하면 크거든요. 맞아. 그래서 믿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아 요즘 날이 더워져가지고 막 해충이 막 들끓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막 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요. 그냥 위생관리 차원에서. 아 병원 다녀오셨구나. 소독차 따라다녔어요. 이제 웬만한 해충은 죽었겠죠? 안 가려워. 아 참. 예? 명호 씨. 네. 인사가 늦었네요. 아 이제 웬만큼 친해졌는데 인사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서로 지킬 건 지켜야죠.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뭐 두 사람도 지금 나처럼 그 돌떡 먹고 배탈 난 거예요? 아니요 인사했어요. 예. 성호 씨 근데 괜찮아요? 아 괜찮긴요. 지금 여지껏 화장실에 있었는데 저기 대희 씨 나 식중독 걸리면은 대희 씨가 병원비 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호 씨 죽으면 조의금 꼭 낼게요. 아버지. 아 무슨? 그래서 제가 차 두고 가시랬잖아요. 아 이제는 성호 씨가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하니까 총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다 하네. 아 내 건데 이거. 아, 아니 대리운전 서울 경기 만 원이면 가요. 대리 부르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우 참 진짜. 저기요 돈들 좀 줘봐요. 오, 저희한테 돈 맡기셨어요? 에이 맡겨놨잖아요 고시원비. 우리 아버지 대리운전 가야 되니까 고시원비 내요. 택시 타고 가게. 저기 저 그 대리운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미쳤어요? 뭘 믿고 성호 씨한테 우리 차를 맡겨요? 갖고 튀면 어쩌려고? 예? 저기요 됐거든요. 아 입냄새 나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날 뭘로 보고 진짜 내가 무슨 남의 차나 갖고 튈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정답! 아 진짜
맞아. 바로 그거예요. 운전하시게요? 예. 저희가 면허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면허증을 장롱에서 썩히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자고요. 와, 그거 괜찮겠네요. 요즘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대리비가 더 싸거든요. 네. 와, 사람들 많이 이용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인터넷 뒤져가지고 업체 우리가 등록부터 하고 가자마자 이게 우리 명함이네요? 명함이 아니라 우리 전화번호겠죠. 아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콜을 안 오는 거야? 아 여기 있죠. 저, 그나저나 콜이 오면은 눌러서 빨리 잡아야 된대요. 예. 요즘 대리기사가 엄청 많아서 콜 뜨면 잡는 게 임자래요. 맞아. 그러니까 뜨면 바로 잡아야 돼요. 정우 씨가. 예. 빨리 잡아야지. 어떻게 됐어? 아 놓쳤다 놓쳤다. 아이, 바보. 아이, 바보. 왔다 왔다 왔다. 어떻게 됐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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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싸 두 개 잡았다. 잡았다. 우와 두 개. 나 한 번 줘. 아 나 좀 나 나 나 나 나. 가만있어 봐. 이 98년식 개나타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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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나 스틱 운전 못하는데. 아싸 나 바퀴 달리고 운전 다 해요. 대시 대시는요 자 우리들이 그 걸어오는 거 구경이나요. 아, 오랜만에 돈 냄새 맡아보겠네. 대시 빠이빠이. 나는 어떡해요. 너무 부럽다. 너무 너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간지가 언젠데.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아, 성우 씨만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제 와요? 명우 씨, 왜 옷을 다 벗고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차 주인이 예쁜 여자였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구나! 저한테 토 다 했어요! 소독차 따라다니고 말짱 꽝 됐단 말이야! 명훈대! 명훈대! 성호 씨는 왜 그래요? 성호 씨도 옆에 탄 사람이 술 마셔서 토했어요? 아니요. 나는 인천 주안에서 부평까지 운전해줬는데 되게 가깝잖아요. 차가 트랙터였어요. 부평까지 5시간 걸렸어요. 몰랑 7,000원 받고. 그러게 잘 알아보고 갔어야죠 이 바보야. 대리운전은 네가 하자 그랬잖아. 나 때리지 마라. 아이 성원대. 아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우주항공 747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승인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님 안녕하십니까. 자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AL31번 뭐 이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아 이렇게 할 거면 티켓에 번호는 왜 적었어요? 비수기라서 손님이 없어서 자리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저 가수 이하늘 씨 맞으시죠? 아닌데요. DJ DOC 이하늘 씨 맞잖아요. 어떻게 나 연예 천봐. 아니라니까요. 야호 세호 세호호호호호호. 따라하실 줄은 몰랐는데 가슴 왔다. 가슴.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죄송합니다. 전 늘 떠 있어서요. 즐거운 일 되십시오. 실례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여기 안전벨트가 없는데요? 아 뒤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 무슨 여행기 안전벨트가 없어. 아 말씀드리자면 저희 비행기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승객 두 분당 안전벨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앉는 분이 임자. 나중에 앉는 분은 임종. 직원님 계십시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승객 여러분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서울을 출발하여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도착하는 비행입니다. 저기요. 아니 제주도 가는데 왜 사우디에 들러요? 기름 넣으러 갑니다. 아니 승무원 아가씨. 아 여기 사람들 다 탄 것 같은데 빨리 이륙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저희 비행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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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내 깜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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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아, 빨리 좀 갑시다. 죄송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며 목적지인 제주도에는 3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곧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라! 손님, 이렇게 위험하고 큼직한 물건은 무기가 될 수 있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서 반납해 주십시오. 반납해야 돼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거든요? 이거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손님. 땅콩이 왔어요. 손님, 기내 서비스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콜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콜라 없습니다. 에이, 이게 콜라인데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간장입니다. 그럼 저기 이온음료 주세요, 이온음료. 워셔액입니다. 아이, 진짜. 그럼 물 주세요, 물. 물은 셀프 서비스요. 아, 진짜. 아니. 그 내가 따로 컵 좀 해. 컵은 100원입니다. 아, 진짜.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 전 배고프니까 기내식이나 좀 줘요. 손님, 비행기 많이 안 타보셨나 봐요. 네? 아니, 저희가 제주도 가는데 기내식을 드리면 저희는 뭐가 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대신 김밥과 삶은 닭이를 준비되어 있으니 네 돈 내고 드시면 됩니다. 한 줄에 2,000원, 두 줄에 3,000원. 예, 김밥 두 줄만 주세요. 두 줄 드세요. 저기 아가씨, 저기 화장실이 여기 어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비절감 차원으로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비행기 천안 휴게소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내리실 분은 천천히 내려주시고 돌아오실 때 호두과자 땡큐. 아, 뭐가 땡큐야? 그 알았으니까 빈병이나 하나 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고객님. 아, 빨리. 와, 역시 높은 데라 틀리네. 어디? 와, 저 경치 봐. 주민들 잠시 실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창문을 보시면 평생 한번 구경할까 말까한 진귀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야? 비행기 날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 불을 빨리 꺼야죠. 자, 손님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의자 밑에 3단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굳이 불면 어떡해요, 이거? 그건 네 운명.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비상구가 4개, 오른쪽에 비상구 4개, 총 8개의 비상구 중 내릴 수 있는 열리는 문은 딸랑 1개. 아, 지금 장난해? 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우짜고 항공의 항공운항을 맡고 있는 기장 정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제가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소화기로 찍 뿌리니까 불이 찍 꺼졌어요. 근데 기장님. 기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면 지금 비행기 조종은 누가 하죠?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 하고서 튀어나가면서 후회를 하네. 예! 아이고, 논다 놀아. 담배 끊어 임마. 오셨군요. 틈 만나면 내 자리를 앉아. 야, 그리고 이거 뭐야, 추접스럽게. 뱅크 칡집 요즘 뛰어. 아, 이거 지금 이렇게라도 다녀야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지. 뭘 알아봐. 아, 지금 난리 났잖아. 뭐가 난리가 나. 아, 지금 많이 난리 났어요. 지금 뱅크 돌아다닌다고. 야, 그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한번 잘 해보세요. 들어봐. 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ense of and make
리멤버? 참 미치나.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꼽사리 끼지 말라고. Hey Jude. Don't be afraid. 너 왜 자꾸 끊고 그래? 아유, 잘났어. 정말 잘났어. 아유, 맨날 잘난 척이야 아주.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라고. 야, 그리고 말이야. 이 노래를 하는데 네가 이 노래 끊는 거는 틀즈 형님들에 대한 모독이다. 하긴 뭐 네가 비틀즈를 알겠니? 참. 뭐 비틀즈가 대수예요. 나도 술 마시면 맨날 비틀비틀거리는 거. 대수야, 공부 좀 해라. 야, 시간 됐다. 타임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DJ,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범이에요. 오늘은 그녀와 함께 음악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등 밀어주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차례대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 없어요. 신청곡. 그럼 사연이라 좀 줘봐. 사연도 노사연이에요. 그러면 그냥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마침, 네? 아주 슬픈 사랑 노래가 듣고 싶다고요? 저런 딱 맞는 노래가 있지요. 불러드릴게요.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이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 웨딩 케이크? 아, 이 노래도 괜찮은데. 아, 이 노래 집어치고 빨리 웨딩 케이크나 부르라고요? 미워. 더 미워. 이제 밤중에 더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아, 형 노래를 왜 이따위로 불러요? 그래. 아니, 노래를, 이따위라니. 아니, 이렇게 슬픈 노래를 좀 어? 감정을 팍 넣어가지고 불러야지. 야, 네가 감정을 알아? 감정 알다 뿐이겠어요. 필! 야, 해봐. 아이, 노래는 좀 피를. 해봐. 아, 조금만 쳐봐주세요, 좀. 피를. 자, 해봐.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좋다, 진짜.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를 가네. 서글픈 나의. 야, 너 진짜 우는 거야? 너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어? 그렇게 마음이 아파? 아, 형이 발발받잖아. 발발받잖아. 아휴, 저 오늘 내로 빳빳하게 갖다 줘야 되니까 잘 좀 입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 뭐야? 아유, 미안해. 갑자기 땡기네. 놀면 어떡할게요? 아, 미안해요. 아유, 나 왜 이러냐. 아유, 자를게요. 지들이요. 아, 알았어요. 예. 자. 괜찮요? 아, 가만 있어봐. 아유, 어떡해. 어떡해. 3번하고 4번 괜찮아? 아유, 형, 괜찮요? 아이, 뭐야, 좀 조심하지. 아, 나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아, 왜 이러지? 낮에 아까 한잠 잤잖아. 아, 그러게요. 아유, 아유, 나 잠 좀 깨웠으면. 아유, 아유, 나 좀 어떻게 주물러 봐봐요. 예, 그래요. 아유, 나 왜 이러냐. 아이고, 우리 마누라 갑자기 이렇게 졸려. 아유. 이게 뭔 배가 이렇게 나왔디야? 예? 응? 내 배가 그렇지 뭐. 가만 있어. 왜요?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갑자기 배가 나오고. 설마? 똥배요, 똥배. 네? 아주 허구한 날 몰래 보면 똥배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밥맛이 좋아서 자꾸. 너무 나왔어. 알았어요. 아빠. 이리로 왔냐?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번데기 나왔다. 번데기. 엄마. 왜 그래? 응? 맛있는 번데기.
아우. 나만. 맞지, 맞지, 맞지. 아, 니 엄마 왜 그러냐? 왜 그럼 뭐? 국회 조언. 말해서 봐. 국회 조언 번더기를 보고 헛기역질을 하고 배가 나오고. 설마? 회중이야, 회중! 아이, 회중이 잔뜩이야, 잔뜩이야. 엄마 더러워, 아이. 아이고, 저 냄새 좀 치워. 아이고, 짠아, 냄새. 아우, 아이고, 정말 회중이 있어. 회중 있어,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회중. 그 지난달 달거리가 그니까. 아, 아르시오. 못다 되는겨. 뭐, 나. 애 샀나 봐요. 에? 뭐네요? 애들 건덕지가 없지. 뭔 일 있었다 그랴? 뭔? 아니지? 그렇다면 혹시 그날? 우리 달숙이 엄니한테 괜히 보냈나 봐요. 저기 형편 피면 금방 됐고 올 테니까 울지 마라. 아유, 우리 막내 보고 싶어서 나 어떡한데요, 어떡한데요. 아~ 아이고 그만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뭘 그런 걸 보고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잠깐만요. 나봐요, 잠깐만요. 아니, 가만있어. 아니, 왜 이리요? 가만있어, 봐봐. 아니, 달숙 아버지, 왜 이리요? 아니, 저기 잠깐만요. 달숙 아버지. 아니, 달숙 아버지. 아니, 여기 이름, 이름. 이름. 아니, 아이고, 아이고, 달숙 아버지. 그냥 발만 살짝 갖다 댄 건데 불구야. 왜? 나는 발만 대도 애 들어서는 거 몰라요? 맞아. 얘네들도 저기 그냥 살짝 갖다 대서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다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참 임자는 어떻게 저기 자동 판매기 같이야. 갖다 대면 애가 생기고, 갖다 대면 애가 생기고, 갖다 대면 애가 생겨. 몇 번 손대시오? 세요. 아이고, 치워, 치워, 치워.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럼 우리 또 동생 생기는 거야? 그려. 네 언니 뱃속에 아기 있다야. 아, 정말? 와. 근데 엄마, 아빠. 뱃속에 아가는 어떻게 생겨? 어? 진짜로 이렇게 발만 닿아도 생겨, 이렇게? 아, 그 저기. 그게 저기 발만 대도 생기는 겨, 그럼! 아, 그래요.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러시나? 누굴 애로 보시나? 아유, 아유, 그나저나 저 명훈 아버지 알면은 저 뭐라고 할 것인지. 뭘 뭐라 그래야 괜찮여? 아유, 그래도요. 저 이제 일단 당분간은 저기 애 가진 거 비밀로요. 니들도 저 엄마 저 애들을 선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조용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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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엄마 뱃속에 우리 애기 있는 거네. 와, 애기야. 아이스케이크 먹고 싶다. 야, 춘자야, 네 집에 뭐 먹을 거 없냐? 마사지 하는데 말 시키지 마. 야, 내 건 먹어. 아, 내 건 다 먹어가지고 몇 개 안 붙어있단 말이야. 아유, 나 이제 그냥 시큼한 양 오이 무침 탁 해먹으면 맛있겠다. 얼레레레, 아 이거 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상에 먹을 것도 없는데 오이를 갖다가 얼굴에다 붙이게 뭐 하는 짓이여 이게!
마사지 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오이 떨어지거든요. 어휴, 참. 야, 그만 먹어. 아, 배고프다고. 아이고, 시상이 아까운 걸 갖다가 시상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뭐네. 예, 춘자씨. 아이고, 예쁜 춘자씨가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 예. 예, 우리 예쁜 춘자씨를 위해서, 나가. 요 자두를 준비했어요. 요 좀 드셔보셔요. 어머, 웬일. 마침 저도 자두 딱 먹고 싶었는데. 아저씨, 아저씨랑 텔레비 통화나 봐요. 이런 게 이신 점심 아니겠어요? 이? 텔레파시하고 이신 전심이 아니라 이신 전심이죠.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먼저요. 예, 일단 드셔요, 요거. 네, 아니 저기. 왜요? 머리 붓나 봐요. 왜요? 아, 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아우 싫어. 야 이거 싫어서 이거 못 먹겠는데? 예? 못 먹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예. 이거 너무 싫어서 못 먹어요. 아니요 줘보세요. 예? 아우 싫어. 뭐? 어쩜 이렇게 신 거야? 잘 먹어? 아니 임신한 여자처럼? 누가 임신했죠? 그래 누가 임신을 해요? 나 정말 뭔 임신해요? 아니, 오, 아줌마 배 보니까 임신했구만 뭐 임신. 원래? 뭔 임신을? 아니 그럼 네 배가 임신한 배면 원래 그쪽 배는 만삭이었구만. 아줌마, 만삭이라뇨? 임신 10개월 같은데. 야! 아, 뭔 소리 그렇게 하냐? 그럼 아줌마, 결혼도 안 한 천이한테 임신이라뇨? 아우, 진짜, 씨. 결혼 안 한 여자요? 아니, 왜? 왜요? 천이라니까 끌려요? 그럼 도전 한번 해보시던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뭐요 이것이? 어? 참나, 나는 공포 영화에는 도전을 안 해요. 응? 참말로. 근데 다시금니. 왜? 내 이름 말 안 하라겠는데 임신 맞죠? 에? 아니요 임신. 원래 왜 그런 눈으로? 맞는디? 아니 그러면 임신한 여자 이런 것 가능하대요? 어? 임신한 여자가? 어? 이래도 임신한 것 같지요? 아니요, 절대요. 아니, 김상병 여기 너무 위험해. 종아리 빗발치고 있단 말이야. 종아리 피해. 아니 창피하다.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 소리 다 쫓자. 김상병을 던졌네.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다 죽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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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네? 김상벽, 나도 김상벽 따라갈게. 야, 너 혼자 됐다 잘른다. 야, 나는 혼자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 야, 그래도 동생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 맞아, 나도 이제 동생이랑 놀 거다! 동생? 어, 우리 엄마 뱃속에 동생 자라고 있다! 몇이야? 엄마 뱃속에 동생? 이거 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야 쓰겠구만. 응? 이래야지. 예!
생긴할래. 계셔요? 어? 다시 갑니. 어, 계시네, 계시네. 어, 나와. 아이고, 뭔 일이시래요? 어,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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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어, 그래요. 내가 다 이거 왔은 게, 어, 나한테 거짓부러 하지 말아. 솔직히 얘기해. 어, 다시 갑니. 임신했죠? 예? 아니요. 에이, 뭔 임신을 해요. 아빠, 나도 달식이처럼 동생이랑 놀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에? 뭐요? 이놈 새끼야, 내가 동생 어떻게 만들어? 나 혼자 사는디. 응? 아빠가 임신하면 되잖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나 혼자 어떻게 만드냐? 어?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어? 어? 내가 아빠 미워! 뭘 미워 이놈 새끼야? 내가 혼자 사는 데 어떻게 만들어 이놈 새끼야? 어? 난 밖에 있어 이놈 새끼야. 야, 어떻게 할 때? 그러게. 어? 얘 아, 아빠야 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니들이 얘기한 거요? 조용히 하란 말이야. 뭐야 이놈들아? 아저씨 갔어? 아저씨 갔어? 갔어. 형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 남동생이면 좋겠다, 그치? 아니 나는 이쁜 여동생. 여동생. 와 들었다. 어, 넌 남동생, 넌 여동생. 어, 다 들었다, 내가 들었다. 어, 어, 딱 걸렸어. 들었지요? 어, 저 자식들 얘기한 거 들었지요? 응? 어, 임신한 거 맞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빼는디? 아니, 아, 지가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요 조그마한 집구석에서 왜 또 하나를 또 싸질러 나가지고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니여? 어? 아니 반값 때 못 내는 주제 말이여. 아니 저기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오. 여기 애가 커봐야 요만하잖요. 요만이요. 응 그래요. 요만한 건 뭐 사람 아니여? 인간 아닌가? 어? 어찌됐든 간에 하나 더 낳으면 1인분 추가여. 어? 아니면 싸줄러라 지금 말도 가! 아, 아니, 그럼 방값 못 내면 애도 낳지 말란 얘기요? 그러지! 방을 빼야지! 뭐요? 야도 다 귀가 있시오. 야도 다 들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대요! 어? 아!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왜 자꾸 애를 이렇게 갖고 갔냐 이거요 내 말은! 왜 자꾸 식구들을 이렇게 배를 또 이렇게 부르게 왜 애를 가져! 그러면 생긴 애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래? 엄마 괜찮대? 괜찮디야. 걱정하지 마라. 괜찮으면 왜 자꾸 삑스러지고 그래 엄마? 저기 원래 임신하면 저기 빈혈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지럽고 그런겨. 어? 학교에서 어지럼증 있을 때는 고기 많이 먹고 푹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유 아유 쉬긴 뭘 쉬어. 돈 벌어야지. 뭔 돈을 번다 그래 당신이. 아유, 아유, 지금 당신 걱정 말고 푹 쉬단 말이오. 아유 쉬긴 뭘 쉬어요. 며칠째 일도 없는 양반이. 뭔 일이 없다 그랴.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뭔 걱정도 발쳐요 정말. 돈 못 벌면 내가 그냥 뭐 저기 돈을 훔치든지 뭐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푹 쉬고 있으라니까. 걱정도 발쳐요 정말. 별일이야 정말. 아빠 다 늦은 밤에 어딜 간대. 아유 잘 좀 펴봐. 응. 하나, 둘, 셋. 엄니 불렀냐? 안 불렀는데. 그래요?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난 네가 엄니 부른 줄 알았지. 아니요, 아니요. 엄마, 응? 의사 선생님이 엄마 푹 쉬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할게. 엄마 좀 쉬어. 아유, 쉬기는 아니야, 괜찮아. 빨리 돈 벌어야. 우리 애기 옷도 사고 기저귀도 살 거 아니냐.
어서 오자. 응? 아빠도 돈 벌러 나갔잖아. 우와, 아빠 돈 벌고 엄마 돈 벌고 우리 돈 벌고. 우와, 우리 됐다 부자 되겠다. 그래요. 아이고, 어서 오자. 아니 근데 네 형은 학교 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냐? 형? 응. 형 오늘 학교 안 왔는데? 뭐? 학교를 안 와? 응. 이리 와, 이리 와, 임마. 엄마, 아기 낳으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아~ 그리고 옆집 아저씨, 우리 돈 없다고 아기 낳지 말라 그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가 내가 키울 거야. 내가 키울 거라고. 그렇다고 왜 학교를 안 가? 왜 아이스케끼를 벌어 이러고. 다 이 애비가 못난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아니요, 다 내 탓이요. 이놈은 왜 들어주나. 아따, 조용히 원해야. 호남의 집기석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테레비를 볼 수가 없어. 조용히요. 세상에, 주인집이지만 참말로 너무하네. 정말 저런 싸가지를 그냥 확 그냥 뭐 그렇지 자동 기어. 암튼 조용히 해요.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스크림 많이 파는겨? 응? 이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다 파는갑네? 진짜 하나도 없어? 응, 하나도 없어. 몇 개 안 먹었는데. 왜 그랬어, 이마. 애들 밥 먹어? 뭐야, 반찬이 딸랑 김치 하나야? 야, 이마 언제 김치 아니었냐, 이마. 엄마 고기 많이 먹어야지 빨리 낳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엄마는 밥이 제일로 좋아. 어여 먹어. 엄마. 응? 그러면은 내 밥도 엄마 먹어. 어? 내 것도 먹어. 내 것도. 아니야. 왜 이래요? 아니야. 아니 그리고 너 탈식이 너는 밥 안 먹으면 잠 못 자잖여. 아니야. 나 되게 배불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배는 부른데 이 안은 텅텅 비었는갑다. 야, 아유. 나는 이상하게 저기 밥맛이 없다. 다시가 밥 먹어야 돼. 아싸, 내가 먹는다. 아이고 이러면 천천히 먹어. 아이고 쳐야겠다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가 저기 물도 없게 저기. 아이고 이렇게 밥 주하는 놈이 엄니한테 뭔 밥을 줘. 아이고 천천히 먹어. 아이고 뭐야. 예? 먹어. 이게 뭘이야? 응? 아이 뭐가 있슈? 뭔데? 응? 뭐요? 뭔지요? 응? 어? 원래니? 어? 돼지고기 아니야? 아니 웬 돼지고기? 어? 아니 누가 우리 집 앞에다 이런 걸 갖다 놨대요? 무슨 말이요? 어? 엄마 어? 혹시 옆방에 춘자 누나가? 응? 아 그 진짜. 어머, 늦은 밤에 왜 다들 나와 계세요? 다들 달밤에 체육하시나 봐. 체육이요? 체조 아니요? 아기 저기 그건 그렇고 저기 춘자식에 이 돼지고기 놔둔 게요? 아이 고마워서 어떻게 한대? 나 아닌데요? 아 아까 주인 아저씨가 요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명문 아버지가? 됐다 잡아라 됐다. 아이고 저기. 어머 왜 이리 고마워서 어쩐대요? 뭐가 고마워? 저기요. 이 거기 잘 먹을게요.
잘먹게요. 이거 앞에 그 정육점에 고기가 남아가지고 고기를 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아까워서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참말로 감사해요. 자꾸 맛있지 말라니까 진짜. 자꾸 맛있으면 내놔. 그리고 말이요. 요번 애까지만요. 요번에 그 뱃속에 있는 애기 낳고 또 애기를 만들면 그때는 방 빼버라. 감사해요. 아저씨 다리 아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게요. 아저씨 무서우시면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까요? 책이란 음식이나? 잘되지 말아 음식. 고마워요. 노랗게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